안녕 자기! 안녕 자기들! 내가 먼저 뷰티 살롱에 와 있었어. 자, 아니 너무 기다렸지. 내가 오늘 기다린 거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어머, 우리 치즈 자기 왔고, 슈슈 자기. 그리고 9시부터 시작.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우리 재혁 자기가 왜 안 오지? 어, 얘 아침부터 느려 터졌어. 언니, 언니, 자기 나왔다. 자기, 자기, 자기. 여기 자기. 어, 왔어.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언니, 나 오늘 아침부터 완전 기분 완전 상큼하게 날아가잖아, 자기. 어머, 왜 날아가, 왜 날아가? 언니, 내가 피부 관리, 요즘에 피부 관리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 알지? 어, 장난 아니지. 돈 엄청 쓰잖아. 근데 엄청 쓰잖아. 우리 자기들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언니, 피부 관리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 뭐 클렌징이겠지. 당연하지, 클렌징. 내가 그래서 오늘 클렌징 제품 샀는데, 원 플러스 원 완전 싸게 샀잖아. 샀어? 완전 샀어. 샀어? 뭐 샀어? 나 이거 바이오더마 샀잖아, 바이오더마. 아, 지금 이 잡지에도 있는 요 바이오더마? 어, 나 원 플러스 원. 이거 샀어? 샀어, 샀어. 아니, 근데 이게 엄청 좋잖아. 나도 쓰고 있고, 우리 신세계에서 엄청 많이 팔고, 판매도 너무 잘 된 그 제품인데, 어. 얼마에 샀어? 나 이거 완전 싸게 사가지고 원 플러스 원에 39,500원에 샀잖아, 자기. 완전 싸지, 자기. 지금 그거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거야, 자기? 언니, 이거 한 개당 얼마인 줄 알아, 자기? 완전 비싸 자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랑하는 거야? 자랑이지 자기. 언니 빨리 가서 앞에 가서 줄 서고 사야 돼. 예예예. 왜? 이거 두 개에 19,900원인데 어, 나 짜증날라 그래. 뭐라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네가 완전 꽝이라고. 여기서는 두 개에 19,900원이라고. 언니 미안해. 너 한 번 좀 때리고 올게 자기. 아니 누가 이 간혹에서 가격 좀 보여줘 봐. 아니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거야. 자기들 나 이거 아침에 39,500원 주고 샀는데 자기 아~ 오늘 여기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아니 지금 원 플러스 원에 1리터에 지금 이거 말하기도 39,500원 주고 샀단 말이야 자기들. 어머 우리 가격 얼마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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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가격도 소개해드려야지. 자기들 오늘 완전 집중해서 봐줘야 돼요 자기들. 자 자기들 오늘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맞습니다. 일반형 1리터에 19,900원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 자기들 완전 집중 완전 집중 펌프형까지 갖고 왔어. 자, 밑줄 땡, 돼지꼬리 땡땡. 자, 펌프형 1리터 26,900원. 자기들 이거 완전 대박이지. 자, 근데 진짜 미안해 자기들. 어. 언니들 진짜 미안. 왜, 언니들 왜, 진짜 왜. 미안. 한정 수량. 언니들 진짜 미안. 한정 수량. 자,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면 언니들 일단 진짜 우리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조금 이해해 줄게. 이제 나갔다가 구매하고 오자. 아~ 자, 밑에 빨리 들어가서 구매하고 아니, 오자. 원래는 우리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정수량 카운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게도 어디부터 팔았어. 그래서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서 방송 중에 꼭 구매해야 돼 자기들. 나 어? 오늘 자기들 말이야. 자기들. 나 자기들 미안한데 나도 핸드폰 확인 좀 하게. 어 채팅 채팅. 남은 걸로 백사 언니들. 어 얘 귀엽다 귀엽다. 나도. 어머 우리 수영 자기, 모아이 자기, 순이봉 자기. 어우 구수해 구수해. 어, 미안해 우리 엄마 자기 있으면 엄마 좀 나가줘 자기. 엄마 나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니 어, 우리 엄마 자기들이 나가시면... 지금 원 플러스 원 대박이라고. 기다렸잖아. 아 진짜로? 아 여기 우리 귀염둥이 자기 왔네. 어 좋은데 자기? 좋은데 자기? 자기를 엄청 좋아해. 그리고 어 지금 벌써부터 커피 민트 우리 자기 언니는 딱 어. 필요했는데 구입합니다. 언니 완전 쟁여야죠. 잘했어. 쟁여야죠. 언니 오늘 다 쟁여놓자 그냥. 어? 지금 마트집에서. 그냥 이거 지금 바이오더마가 진짜 유명하잖아. 지금 사실... 제품 자체가 딱 보면 네이버의 클렌징 부문 1등. 아니 이거 모르는 언니들도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모르는 언니들 없어? 그냥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게 1등인데 뭐 올리브땡 이런 데 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도 가격 비교 해줬잖아요. 가격이 그냥 엄청 후려친 거야. 완전 내렸지. 아니, 완전 내린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중간에 유통과정 싹 뺐어. 우리가 몰래 빼왔어. 아 진짜? 그러니까 언니들 그냥 봤을 때 그냥 우리 믿고 그냥 구매해도 돼. 어 완벽한 정품 당연하지. 정품?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방송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왜 그걸 네가 만들었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느낌이 살짝 오기 때문에 자기들 오늘 19,900원 2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원 플러스 원 1리터 이거 다 드릴게 자기들. 어머. 언니들 이거 지금 안 가져가면 조금 집에 가서 엄마한테 화풀이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특별히 쟁여. 아니 보면은 지금 일반형이 있고 펌프형이 있는데 요렇게 지금 정말 다신 볼 수 없는 가격이잖아. 당연하지. 원래 진짜 이렇게 파는 게 뭐 26,900원 지금 펌프형은 이렇게 가고 원래 가격이 비슷해. 25,900원 정도 일반형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한정수량 다 털어드립니다 하고 19,900원. 아 그리고 오늘 그냥
방송 우리 뭐 할 거 없어. 없어 없고 그냥 오늘 한정 수량이니까 그냥 네. 빨리 가져가야 돼. 먼저 가져가시는 언니가 임자. 임자. 완전 임자.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우리 어저께부터 열었거든. 열었어. 어저께부터 열어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빠른 언니들을 위해서 어저께부터 열어가지고 한정 수량인데 좀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미안한데 지금 빨리 가져가자. 자 여기서 우리 언니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우리 언니들 그치? 내가 괜히 좀 질문 하나 할게. 언니들 화장 하시는 언니들 있으면 손 들어보자. 자 소은 한번 댓글 올려볼까요? 나 화장한다 소은. 소은 하이파이브 그 이모콘 팀. 나 화장한다 좀 올려주세요. 이모콘 팀. Sorry. 나 화장한다 소은 올려보자. 자 화장한다 손 많지. 그러면 베이스를 해도 많을 그치. 거야. 뭐 선크림만 발라도 사실 필요한 게 클렌징이야. 오, 클렌징 싹쓸이 싹쓸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제품으로 봐봐. 금붕어 손 우리 금붕어 언니 손 왔고 나는 나비 언니 저요. 그리고 꽃사슴 언니 완전 이름 이뻐. 니나노 니나노도 있네. 니나노 거기 자기 그렇잖아. 지금 바로 구매 자기.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댓글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저희 코너도 되게 많잖아. 오늘 코너도 많고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상품권 싸드려 자기. 짜잔. 우리 모바일 상품권 총 다섯 분에게 드릴 거니까 정말 꾸준한 참여 부탁할게 언니들. 언니들 이것도 받아가. 그치. 우리 이것까지 준비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언제 쓸지 몰라. 막 우리에게 좋은 댓글과 어머 구매 완료 댓글을 써주는 분들에게 촥촥 나가는 거. 언니들 완전 착해. 자꾸 손 들어줘. 완전. 이제 손 내려 언니 완전 손 내려. 완전 소카인드 언니들. 그만해. 벌 쓰는 거 좀 그렇다. 언니들 진짜 손 들었으면 일단 내가 화장을 한다 싶으면 클렌징 워터 솔직히 필요하셨다면 오늘 이 기회에 가져가는 거 완전 추천드릴게. 아니 근데 우리 재혁자기는 이제 아이돌도 했고 모델도 하면서 좀 딥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잖아. 나 아이돌이었어? 아니었어? 아이돌이긴 아, 한데 전생에 뭐 네, 그런 거였는데 아이돌이긴 한데 오늘 자기들 오늘은 그냥 잊어도 자기.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거 지울 때도 혹시 가능한지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도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보여줄게. 자 우리 언니들 자기들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써? 일단 베이스는 기본이고 립에 블러셔 뭐 아이섀도우 정말 잠깐만. 간단하게 마스카라 정도? 내가 쓰는 립이야. 오! 봐봐, 언니들. 내 걸 훔쳤네. 언니들, 자기 이런 립스틱 많이 쓰지? 네. 자, 이런 립스틱 보면 딱해. 그냥? 근데 이런 것도 사실상 그런 뭐랄까 언니들 그런 립앤 아이 리무버 같은 거 좀 많이 아이 쓸 리무버. 거야. 쓰지. 또 여기다가 언니들 이거 뭐야? 언니, 아모로즈. 립. 펜슬 같은 것도 많이 쓰죠? 요즘에 또 가을이라고 이런 것도 많이 쓰실 거고 누드.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쓰실 거고 또 뭐 해볼까? 누가 립스틱 파는 줄 알아. 색깔이 괜찮네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언니들! 아쉽다. 하나하나 욕심 너무 부린다, 언니들. 자, 이거 그리고 보시면 섀도우 스틱까지 이렇게 싹 펄감이 있잖아, 펄감까지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많이 쓸 거예요. 자, 근데 그치. 이거를 그냥 화장솜에다가 딱 젖혀. 펌프형으로 펌프로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보여줘야 돼. 싹싹싹싹 펌핑 해가지고 어떻게 딱 올려. 우리 언니들 베이스 말고도 선크림 말고도 비비 말고도 파운데이션 말고도 얼굴에 온갖 장난질 다 하잖아 우리. 이뻐 보이려고 그치? 많이 노력하는데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막 이거 이중 세안하고 삼중 세안 해야 되고 막 클렌징 뭐 크림부터 써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그러실 필요 없어. 그러지. 저희는 오늘 바이오더만 하나만 있으면 헤이 자기 완전 초신기 자기 너무 순하게 그리고 미끌거림이 하나도 없어. 자기들 싹쓸. 닦아줘 촉촉하게. 이게 왜 완전 순해가지고 완전 순해서 따로 이중 세안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 순해. 그러니까 이미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뭐 엄청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원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엄청 장난 터진다. 완전 신기 자기. 지금 댓글로 우리 언니들이 대박이에요. 대박. 금붕 언니 이중 세안 필요 없어요. 없어. 나 써봤는데 없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머 해다 언니가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올리브영 알바생인 제 친구도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최측근이 CJ 아닌가? 어쨌든 그쪽에서 사실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해주시네.
이게 올리브영에서도 솔직히 1등하고 있는 제품이고 네. 제가 어저께 이거를 딱 보면서 내가 많은 리뷰들을 봤어. 많지. 언니 내가 이 리뷰들 봤거든? 응. 근데 장점이 따다닥 있는 거야. 수분감이 있어서 좋아요. 보습력까지 지켜줘요. 잘 지워져요. 세정력 쩔어요. 어머 쩔어요. 언니들 미안.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 뭔지 알아? 단점도 뭔데? 있어. 비싸요. 아 유일한 단점이 비싼 거? 언니들 비싸요가 단점이 정말 많더라고. 그쵸? 근데 오늘 우리 가격 얼마? 19,900원. 오, 너무 괜찮다. 근데 미안한데 한정 수량이고 너무 쭉쭉 나가고 있어 언니들. 19,900원 저희 지금 완전 빨리 나가고 있어가지고 자기들 지금 조금 미안한데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자기들 언니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오자. 아니 뭐 두꺼운 파운데이션도 잘 줘도 약간 리베나일 리무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 개인에 따라 다르죠. 막 그치, 그치. 화려한 무대 메이크업을 글리터를 쭉 바르고 막 속눈썹 붙이면은 리베나일 리무버 조금씩은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워터프루프까지 싹 지워줘요. 당연하지. 아니 뭐 아까 올리브영 1등이라고 했는데 아우 장난 아니지. 네이버 클렌징 워터 베스트 1 여기 딱 보여줬잖아. 요렇게 우리 완전 박수 한번 치고 가자. 검색만 해도 1위. 언니들 박수 한번 치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 보고 뭐 화장품 클렌징 보면 뭐 당연히 베스트 1위고 디렉터 파이 아시죠? 완전 유명한 자기 아니야? 완전 유명한 자기인데 그 착한 클렌징 워터를 픽 뽑아준 거. 나 디렉터 파이 언니 한번 만나고 싶다. 진짜? 우리 모셔올 걸 그랬어. 그러니까 디렉터 파이 언니가 인정한 거네. 착하고 잘 만들었는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개 가격 좋습니다. 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여기 밑에 우리 PD 자기가 지금 얼마 판매됐는지 다 나오거든? 우리! 진짜 미안한데 이걸로 오늘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사상 최초로 일찍 방송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자 자기들 이거 보내드릴 거예요. 바이오더마 1리터 1+1 19,900원에 드릴 거고 나는요 약간 펌프형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펌프형 1리터 26,900원 무조건 쟁여놓으세요. 근데 정말 미안해 자기 언니 한정수량. 자 오늘 한정수량 지금 몇 분이 들어와? 자 지금 7,000분이 들어오시는데 1,500세트 자 한정수량 이거 금방 안 나갈 것 같아? 금방 나가 자기. 아우 그럼 쭉쭉 나가는데 어머 우리 이미 빠지면서 시작했잖아 자기들이라고. 아니 원래 딱 짠아. 시작하자마자 열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뭐 할 말이 없네. 짐승 용량 딱 봐도 500ml짜리가 두 개 들어가면 1리터 얼마 안 남았어 자기들. 이거 놓치고 후회한다. 그리고 이거 우리 오늘 사실 우리가 신세계잖아. 응. 신세계에서 사실 우리 지은 자기 우리 지은 언니가 네. 한 두세 번 방송했지? 아우 네 번째야 네 번째. 솔직히 잘 나가는 제품 우리가 자꾸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치. 진짜 미안한데 오늘 마지막 언니 자기다 목 메어. 아니 내가 이런 뷰티 모델 같은 거 하면서 목소리 살리기 뷰티 어렵다. 모델 같은 거 하면서 솔직히 브랜드 좋고 제품 안 좋으면 모델을 안 해. 아 솔직히 맞지. 근데 나는 모델을 했어. 뭐 신세계 소속이긴 하지만 요 바이오더마 딱 시연 모델을 딱 했는데 이게 좋지 않으면 난 얼굴 걸지 못해. 언니 완전 잘 나가. 그치. 언니 완전 잘 나가. 그리고 지금 빨리 얼굴 시연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언니 괜찮아? 벌써 떨린다. 언니 사실 언니 이 방송 할 때마다 화장 지울 때마다 현타 온다고. 아니, 저기 지은 어머니 계시면 조금 나가 주시면. 괜찮아 엄마 출근했어. 부탁드릴게요. 지은이 일하는 중이라. 아니 그냥 이제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좀 워터프루프 느낌으로 좀 더 진하게 들어갔어. 오늘 그치. 보여주려고. 그치. 아수라 백작처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여기 유튜브 남자친구가 여보 그거 궁금하다고! LDH님 언니 왜 궁금한 거야? 나를 노린 거야? 언니 남자? 남자? 언니? 미안 완전 어려워 컨셉. 아 정말 미안 자기들 나 오늘 완전 언니들 자기들이라 불러야 되는 컨셉이라 남자친구는 없어 없다고. 남자친구 일단은... 남자친구 없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뚝섬녀가 앞으로 오시면 지은 씨 만날 수 있거든요. 내려가세요. 아 뭘 데려가 내가 싫어. 왜? 뭘 싫어? 나 지조 입고 싶어. 아 근데 일단은 얘 화장 지운 거 보고 결정해 보세요. 아까 언니랑서 이제 얘 반말하고 뭐 야자 같은 애. 얘 화장 지운 거 보고.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제가 여기 얹어주는 거. 일단 좀 녹여줘야지 메이크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눈도 얹어주고 이렇게. 이게 눈까지 이거 오늘 눈 화장 좀 진한데 이게 다 지워질까? 지워지지. 일단은 립도 한번. 지워보고
붕괴된 느낌이다 지금. 써보고 싶긴 하네. GUS 자기님 써보고 싶긴. 그냥 써야지. 언니 화장 안 해? 어차피 이거 쟁여놔야지. 언니 어차피 화장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 써야 되잖아. 이건 어차피 계속 써야 되는 제품이잖아. 그렇게 되고 눈썹은 한 번에 언니 벌써부터 볼 빨간데 지속요? 어떻게 이거 무슨 일이야? 오늘 분장 수준인데 지워질까? 우리 두리몽실 언니 왔어. 어머 또 왔어. 두리몽실! 두리몽실 언니 나 완전 언니 리멤버. 분장 수준이라뇨. 거침없이 올리시네요. 망고피치 언니 우리가 이게 바로 자신감, 컨피던스. 지워지고 그리고 DU 구매 이벤트예요. 몇 번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이벤트 또 진행 중이니까 오늘 나가지 말고 언니들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해. 언니들 7천 분 아니 근데 제가 계시네. 되게 민감성 피부예요 언니들. 민감성 피부에다가 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면 트러블 흔적이 좀 이렇게 남고 오. 되게 예민한데 보이세요? 삭삭삭. 아 이렇게 우리 지금 완전 이거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순한 제품이라는 거잖아. 그냥 바로 뭐 물세안 뭐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머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어머, 그 간편한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귀찮은 게 너무 싫으니까. 오. 너무 잘 지워졌죠. 유통기간도 되게 넉넉하다. 우리가 이게 급하게 가져온 제품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조 년일 이렇게 딱 보면 별로 안 다르죠? 완전 넉넉해.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이상 넉넉하게 쟁여두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언니들 이거 무조건 쟁여놔야겠다. 아니 뭐 맨날 화장을 하는데 뭐 36개월 뭐 그런 걸 뭘 따서 그냥 뭐 한두 달이면 쓰겠지. 후딱 쓰겠지 나는. 이거 이 정도면 진짜 후딱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가 미끌미끌 거리는 게 아니라 촉촉해. 요렇게 마무리감 어때요? 언니 지웠어? 지웠죠? 피부가 그대로시네요. 느낌 있죠? 우와 너무 잘 지워져. 행복찾기 언니부터 시작해서 반반치킨? 댓글 반반치킨 맞습니다. 이쪽 양념치킨 여기 양념 좀 찾지 내가. 여기 양념치킨 여기 프라이드치킨 자기. 근데 여기 언니들도 다 그럴걸? 그런 느낌의 좀 딥한 메이크업 뭐 내추럴하지만 이쪽에 언니들도 그럴걸? 자 지금 7600분 들어오시면서 자 지금 빨리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니들 지금 저희가 오늘 한정 수량이라 가지고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구매 먼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신세계 어플로도 LRS님 알람에 듣고 주문하고 라방 시청 중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네. 잘했다 언니. 아니 완전 지금 잘했고 난리 났어. 눈에 들어가면 따갑냐고. 내가 보여줄게. 촉촉하게 눈에 넣어 자기? 해서 눈에 넣어 자기? 나 깜짝 놀랐잖아 자기. 안약인 줄 알고 아니고 그냥 눈을 이렇게 닦아도 지금 눈알을 쓸었어. 봤어요? 한번 보여줘. 눈알을 쓸어도 어머 하나도 안 따가워. 진짜? 응. 언니 완전 프로 방송인 자기. 언니 프로 방송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21억인 언니 구매 완료. 나 뭐 눈 찡그렸어? 아니에요. 완전 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 저기 COUNSEL CONSONALINILINI 언니. 어우, 나 이거 쓰고 있다고. 언니 쓰고 있어도 이거 무조건 쟁여놔야 되는 거 알지?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지은 언니 이렇게 쫙 지웠을 때 보면 완전 반반치킨처럼 한쪽 완전 싹 지워졌잖아. 이게 달려가신 느낌 완전 순해. 성분 자체가 나는 그냥 이거 읽어주고 싶어. 여기 보면 성분 자체가 뭐 정제수부터 시작 오이 열매 추출물 자일리톨. 언니 이빨에 좋은 자일리톨 알지? 휘바 시원하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걸 이런 거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뭐 메틸 파라벤이라던가 막 안 좋은 성분들 알지? 있어? 막 파라벤 이런 거 없어. 없어. 성분 아예. 자체가 이 바이오다마 자체가 완전 순한 민감성 피부에 맞게 나오는 제품이라서 그냥 브랜드 믿고 들어와도 되고 성분 믿고 들어와도 되고 나 얼굴에 요즘에 또 환절기다 보니까 얼굴에 뭐 좀 난다 하는 언니들 있으면 맞아. 클렌징부터 바꿔봐야 돼. 지금 이렇게 싹 달라지잖아. 리뷰가 아니 여기 리뷰 나 이거 리뷰 오늘 언니들 위해서 나 리뷰 KJH님 재영님은 반반치킨 안 해요? 죄송한데 저는 안 해요. 보고 싶죠? KJH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안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리뷰 피부 자극 없이 깨끗한 세정력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피부 자극 없이 정말 잘 지웠습니다 자기 이렇게 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오다마 극찬해서 쓰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 되게 촉촉하고 피부 자극도 없고 세정력도 좋아서 쓱쓱 닦아내기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이오다마 클렌징 워터는 워낙 촉촉하고 세정력이 만족스러워서 오래전부터 쓰고 있어요 하는 리뷰를 이렇게 해서 어머 언니 자기 미안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자기 미안 이거 폴더 공개했어? 아니 이렇게 해서 완전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별이 무려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그 리뷰 우리가 써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치. 알아서 언니들이 와가지고 다 남겨. 쓰는 거 귀찮잖아. 그냥 내가 쓰고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치. 그냥 뭐 소문만 내던지 하는데 굳이 이렇게 적는 거? 뭐 물론 적립금을 받고 싶어서도 있을 거야. 근데 글 자체가 다르잖아. 퀄리티가 딱 보면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해도 탑100. 탑100은 정말 이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수상 경력도 장난이 아니지. 뭐 올리브영 1등. 근데 뭐 올리브영 박수. 1등은 정말 그냥 뭐 아주 자그만 거고 디렉터 파이님. 그 착한 제품만 찾아주신다는 그분이 그 자기가 착한 클렌징 워터로 픽을 한 거예요. 아 진짜로? 그 유튜브 진짜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다 이거 쓰고 있다 이거지. 귀요미 언니 써보고 싶네요. 나나포리 언니 끝. 그리고 왕구 언니 좋네요 좋아. 자 지금 8,000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 내가 시연을 보여주기 앞서서 마지막 이거 구성 한번 보여줘야겠다. 어, 빨리 너무 잘 나가. 자 바이오더만 메이드 인 프랑스. 자, 프랑스에서 온 바이오더마 이 제품 1+1이에요, 여러분들. 1+1으로 해서 19,900원 이거 무료 배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자, 빨리 와서 구매해서 가져가시고 저는 펌프형이 좋아요. 앞에 펌프형 보이시죠? 펌프형까지 해서 26,900원. 근데 미안해, 언니 자기들. 한정 수량. 자, 지금 8,000분이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구매하면 이거 나가는 거는 순식간. 자, 지금 빨리 들어오셔 가지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세정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렸다. 보여주세요. 자, 얼굴에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자기들, 우리 아까 지은 언니가 하는 것처럼 얼굴에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자, 근데 저는 여기에 펜슬 같은 거. 오. 눈에 많이 쓰실 거야. 그리고 이런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지워주고. 많이 하실 거야. 펜슬. 섀도우까지. 섀도우. 많이 하실 거야. 그냥 두껍게 그냥 다 보여줘야겠다. 그치. 어, 두 개 다 보여주자. 근데 이건 진짜 뭐. 메이크업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긋는 거다. 메이크업 하는 거 조금 긋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라이너는요, 워터프루프예요, 여러분. 아, 진짜? 워터프루프. 자, 여기 안에 어디 바이오다마를 싹싹싹싹싹 이렇게. 펌프형도 있습니다. 펌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올려. 얹어놓고. 올려, 올려. 좀 불려줘. 그리고 살짝 불려놓은 다음에 그냥 싹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뭐 아이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많이 있을 하지. 거고 립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있을 그쵸? 거고 자 클렌징 워터하고 클렌징 펌을 마무리하면 되나요? KGH 언니 왜 이래? 이거 바이오더마인데 바이오더마 한 번만 써도 돼 자기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아우 난 좀 찜찜해 어, 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한번 물 세안을 해주고 싶어 하실 때는 물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제품 자체가 2차 세안은 이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지은 언니 이거 완전 어머! 어 잠깐만 어 하나 더 미끌거리잖아 너무 촉촉해 언니 수분감이 엄청나네 수건 같은 걸로 싹 닦았다 생각해봐 어디다 그럴게? 자, 나 못 써요 어 장난 아니야 자, 나 못 써요 와 지금 보면은 진짜 대박 워터프루프까지도 그냥 정말 잘 지워집니다 올리브영 세일할 때 매일 샀는데 이제 여기서 사야겠다고 올리브영은 지금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세일할 때도 지금 세일가가 있지만 세일가보다도 저희가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자 1+1 1리터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댓글로 보고 계시면 우리 8,200분 보고 계시는데 네. 다 같이 가격이 얼마라고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가격이 얼마라고요? 19,900원! 자 댓글로 한번 적어보자 우리 언니들 가격이 얼마? 19,900원! 오케이 언니 난 펌프형 좋아해 펌프 재혁이 언니 나 펌프형 좋아해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 26,900원! 뭐 다 같이 외치고 있자 사이버맘부터 시작해서 지금 19,900원 외치고 있잖아 언니들 완전 착해 근데 진짜 미안 언니 진짜 미안 우리 한정수량 자 8,200분 넘어갑니다 자 26,900원 우리 투써니 언니부터 시작해서 래버 언니, 모카 언니, 디우 언니 아우. 지금 지우 오진이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놀랐어요 나도 거야. 완전 지우면서 나 하면서 깜짝 서프라이즈 했잖아 진짜 완전 좋아 깜짝 화들짝 놀랐어 자 언니를 보고 있으면 한정 수량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은 빨리 가져가는 거 추천. 쭉쭉쭉 지금 근데 반토막 난 거 보이죠? 완전 이거 다시 살려주세요 어? 다시 나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어 아니 그래도 좀 메이크업 좀 해보지 않았어요 혼자? 어 나 완전 해봤잖아 그쵸 아니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한번 제가 지운 부분을 받아볼게요 자 한번 받아보고 여러분 얼마 잘하나 한번 제가 봅시다 제가 또 화장품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자 한번 제가 지은이를 네.
싹 얼굴을 다시 만들어 드릴게. 아, 진짜로? 그러면 화장은 여긴 다 지웠으니까 베이스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눈 정도만? 어, 그렇지. 해주세요. 여러분, 재영님께서 저를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잘할지 금손인지 똥손인지 한번 댓글을 남아주시면 저희가 상품권 드릴 거예요. 내가 잘할지 못할지를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줘 언니들. 재혁이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해주세요. 내가 잘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께 내가 하트 줄게. 내가 봤을 때 똥손일 것 같아. 그쵸? 똥손일 것 같아. 자 봐봐. 눈 감을게요. 오 뭔가 섬세한데? 자. 눈썹결 완전 잘 살려줘야 돼. 야 인사표. 아니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야 인사표 인사표. 내가 해줄게. 눈썹 완전 이뻐. 자 이렇게 쓱쓱쓱쓱. 근데 이런 것까지도 클렌징 바이오더만 있으면 내가 누가 하든 간에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요즘에 트렌드 눈썹 아세요 여러분들? 트렌드 눈썹 뭔지 알아? 제가? 뭔데요? 짱구 눈썹? 완전 똑똑해. 뭐야 그게 트렌드라고? 아니 내가 이뻐 여릴게. 이거 일자 눈썹이야. 일자 눈썹인데 기대 좀 할게요. 그러지마. 자기들 보고 있어? 잘 지켜보고 있지? 여러분 자기들? 이 사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기들 요즘에는 약간 일자 눈썹이 대세예요. 내가 메이크업 많이 봤잖아. 내가 샵도 많이 갔는데 일자 눈썹이 대세라서 쓱쓱쓱쓱 하고 나중에 결로 한번 싹싹 살려주는 거야. 싹싹싹싹싹. 그걸 언제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지 마. 아니 앞으로 보지 마. 평생? 평생. 영원히? 지금도 보지 말라고? 자 지금 금손 믿습니다. 이쁘게 해주세요. 금손 같기는 한데 대칭이네요. 자 그리고 섀도우 드디어 아이메이크업? 자 눈 감아보세요. 이거는 살짝 이거 오늘 클렌징 제품인데 살짝 팁 드린다면 이런 거는 가운데 살짝 찍어. 그리고 퍼지게 블렌딩 해줘야 돼요. 딱 가운데 찍어서 살짝 손으로 해주면 은은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를 해주면. 아우 진짜 말 맞네. 뭐 자기가 정샘물이야. 아우 정말. 누가? 댓글에서? 언니들 한번 체험하러 오세요. 누군데요? 나는 오늘 조금 클럽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언더도 살짝 넣어주는 게 좋아요. 언더 눈 희번덕하게 많이 하지 마. 살짝 그 눈 감아주고 마지막 마무리 싹싹싹싹 해주면 그 여기다가 블러셔 같은 거 좀 해주세요. 자 그냥 컬러 아이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 자, 이걸로 해서 괜찮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또 가을이면 트렌드가 뭐예요? 약간 버건디 계열이라든가 약간 브라운 계열이 좀 잘 나가거든요. 이걸로 해서 하면서 마무리 싹. 섬세하다. 그리고 약간 펄감은 살짝 마무리 살짝 찍어주는 게 좋아요. 오 근데 기대돼. 살짝 찍어. 제가 아이돌이었으니까 뭔가 알겠지. 그치. 잘한대요? 저기도 완전 잘하지. 야 이거 봉근이 형이 하겠어. 상영이가 하겠어. 경훈이 형이 하겠어. 진짜 잘해. 잘할 재미 없다고? 일단 정우 PD는 못했어. 네, 지은이 이쁘게 지은이니까 지켜줘야죠. 자 그러면 이거 안 들어가네 뚜껑. 네, 남자 이사배 감사합니다. 자 점막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아, 이 와중에 점막을. 진짜? 나는 약간 자기들 주스마자 자기들 약간 나는 언더까지 하는 거 되게 좋아요. 네? 언더 된 거예요? 기다려. 아니 끝이잖아요. 마지막 립까지. 마지막 립까지. 그래도 중요하니까 마지막 립까지. 약간 트렌디 메이크업. 자, 하나, 둘, 셋, 짠! 거울 봐도 돼요? 어때요, 자기들? 눈 커졌다. 눈 완전 크죠? 에? 지금 들었죠? 아니, 제대로 여기, 보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피디님들이 재영님이 한 게 더 이뻐. 봐봐, 야. 아, 누가 꽃 뚜레네!
아씨 졸라 짜증나. 여러분들 꽃들에라니요. 자 여러분들 댓글로 보고 댓글 보고 지금 대한민국 파티. 아니 거의 이게 지금 아이라인 물고기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이세요? 자 댓글 우리 댓글 지은이가 댓글 한번 골라주자. 자 댓글. 아니, 어 짱눈인 걸 또 어떻게 아셨대? 봐봐 다 이뻐졌다 그랬어 언니들 봐봐. 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누구 닮았는지 좀 적어주세요. 누구 닮았는지 적어주시는 분들께 두 분을 뽑아서 저희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은이가 누구 닮았는지. 누구 닮았어요 저? 자 누구 닮았는지 쓰시면서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예쁘죠? 자기들. 자 자기들 우리 언니들 우리 이거 가지고 왔어. 일반형 1리터 이거 1 플러스 1 500 해가지고 1리터 19,900원 가지고 왔고 진짜 미안 홍현희씨 정답. 자 그리고 펌프형 1리터 26,900원에 가지고 왔고 진짜 미안해 언니들 우리 진짜 한정수량. 자 지금 8,700분 들어오시면서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댓글 쓰고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자 홍현희씨 지금 짱구씨 누구요? 공효진이요? 공효진? 오마이걸 효정님이라고 쓰시면 잠깐 나와봐 자기 댓글! 어 맞아 이거 거기서 했었어. 완전 저렴하죠.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구매해야 돼. 자 김민희 씨 김민희, 나오시고요. 김민희. 홍현희. 자 지금 여기서 나 개인 그럼 너 하나 나 하나자. 나는. 아니 저는 그 개그맨 여자 개그맨 분도 정말 리스펙합니다. 좋아요. 나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지? 아 진짜 이분들 수지랑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야? 김태희 어머 저 김태희 아 정색 빨지 말고 빨리 골라요. 저는 그러면 이분께 드려야겠다. 사과님께 3초 홍현희 씨 닮았어. 그분 누군지 알거든요. 자 사과님께 제가 상품권 쓰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님 그리고 우리 지은님 뽑는 건 자 지은님. 자 여러분들 19,900원이에요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저희 방송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지금 빨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김미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분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그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언니. 별명을 설정하라니님께 이제 우리 상품권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언니 양심 전원주? 전원주? 제가 옛날에 원주 살았는데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니 양심 좀 없다. 양심이 없다니요. 양심이 조금 없다. 어떻게 김민희 씨를 고를 수가 있지? 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일단 댓글 재밌게 올려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다 같이 외쳐보자. 이거 가격이 얼마라고요? 19,900원! 자 댓글로 한번 적어보자. 우리 언니들 지금 나 화장해요. 언니들 나 지금 아침부터 화장하고 있을 거야. 지금 언니들 화장 지금 지하철 타면서 화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니면 아침에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또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얼굴에 약간 트러블이 좀 나는 언니들 있을 거야. 저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진짜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부터 피부과를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피부과에 가면 진짜 하얀 가운 입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제 역시 클렌징 뭐 써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아, 피부과에서. 그럼 저는 저는 이 제품을 써요 라고 하면 그거 나중에 갖고 와보세요 하면 우리 언니들도 오늘 집에 가면 집에 있거나 집에 있으면 뒤에 있는 성분을 한번 확인해봐 언니들. 딱 보잖아? 여기 웬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이건 무슨 성분이지? 아 진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싹 바꿔야 돼. 싹 바꾸고 안전하고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고 체크하시고 순한 게 맞는지 또 브랜드는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믿을 수 있는 바이오더마로 가져왔어요. 와. 이쁜 호박님, 지금 혹시 아이돌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마, 자기. 알려고 하지 마, 자기. 아니, 근데 지금 뭐 네이버도 1등이다 뭐다 했는데, 그냥 클렌징 워터는 그냥 바이오더마. 바이오더마는 클렌징 워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클렌징 워터 생각하면 무조건 첫 번째는 바이오더 그냥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집에 이게 쓰고 있는 게 이게 아니라면 그냥 바꿔야 돼요. 그치 그치 지금 세안하듯이 쓰면 되나요 하시는데 세안하듯이 쓰면 돼요. 자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보여주면 여기다가 내가 개이든 PD님 나 아이돌이에요 지켜줘요 자기. 아, 뷰튜버도 이렇게 또 지었는데 얼굴 고고 볼때기라도 지어주세요. 나 그러면 너무 그래. 보고 싶대. 네? 나 쉐이딩 장난 아니라고? 어떤
코만 지우라고? 코만 지우. 우와, 가운데 길을 한번 완전 서장훈 자기 완전 못했어 자기. 오늘 아침에 왜 나왔어 자기? 오늘 미나 PD 방송 하니까. 어, 메이크업 지우는 거 시연 좀 보여달래요. 얼마나 이렇게 궁금하실까? 코만. 코만. 자기 아이돌 피부 봐볼래 자기? 깜짝 놀랐어 자기. 아, 당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굉장히 수분감이 좋아요. 어우. 쉐딩 과하대요. 모원님 쉐딩 과하다니요. 모원님 넣는 것만큼 넣었구만. 왜 이래? 어, 근데 사람들이 드디어 저분도 지우시네요. 나 화장 진해 보여? 아니, 이걸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야, 너. 긁힐 것 같아. 긁힐 것 같아. 헤이, 자기들. 어머, 갑자기 까매졌대. 나는 예술이님 나가줘요, 자기. 나는 까매졌다니. 아, 요새는 남자분이 모델 대세라고. 아, 진짜? 맞아. 어, 갑자기 홍당무. 나 완전 지금 그 부끄럽잖아. 헤이, 거기 싸기. 나 안녕, 나 와사비 아니야, 겨자야. 뭐 하는 짓이야, 오늘 진짜. 자, 저 지웠어요. 딴 사람이래. 어, 순수 제주 총각이래요. 어, 누나 지지 맞니? 땡큐. 생얼 와, 공개 오늘... 방송. 나 근데 진짜 이만큼 자신 있어. 이러고 따로 봐, 안 발라도 돼. 그만큼 순해. 자, 오, 여러분들 좋게.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딱 지울 때 이게 그냥 막 물이 아니고 워터가 아니고 이게 네. 미셀 분자라고 해가지고 오, 바이오더마의 미사? 특허 기술이에요. 미셀 어머. 분자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새 그런 거 보면 워터나 이런 거 크림, 오일 같은 거 맞아요. 보시면 어, 저 잘 지워져서 필요 없어요 하시는데 네. 잘 지워지는 거 좋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피부안에 있는 수분, 보습까지 싹 가져갈걸요? 근데 이 미셀 분자의 이 특허 성분은 네. 안에 있는 내 피부의 보습이나 뭐 수분 같은 거는 그대로 채워주는데 앞 겉에 있는 이 노폐물 이것만 딱 지워지는 거. 미세먼지까지 다 지워준다면서요. 고등학생 같아요. 꿀피부라고. 출산이니 고등학생 같아요? 쭉쭉. 완전 고마워 자기. 어, 여기서 지금 어, 양쪽 다 지워달라고. 내 이런 생각에는 말도 있는데. 우리 방송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약간 개그 코미디 보러 오는 그러니까 듯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괴롭히려고 오는 거 아니야, 자기? 구매하신 분들, 자, 일단은 구매하신 분들 지금 내가 수량 체크 좀 해야 되거든, 자기? 그러니까 응. 구매했다고 구매 댓글 좀 올려주세요. 자, 저 구매했어요. 저 구매 완료 한번 댓글 한번 올려보자. 우리 자기 언니들. 구매 완료하신 분 손. 자, 구매 완료하신 분들 손. 한번 뽑아드릴게요. 어, 구매 완료하신 분들. 손. 자. 자, 구매 완료하신 분들 한번 손 올려보자. 다 확인할 거예요, 저희 어, 다. 나 이따가 나머지 지워드릴게. 나머지 지워드릴게. 어, 구매했어요, 아, 미셀 분자. 어머, 부산 누나 언니. 완전 땡큐. 우루루니 완전 구매 완료 땡큐. 행복하자, 굿굿 땡큐. 21억에 구매 완료 땡큐. 굿걸 굿보이드. 땡큐. 그리고 나 댓글 다 읽어줄게. 부산 누나 아까 구매했어요. 아니. 그 내가 얘기 해줬자, 아까. 감사만 하다가 지금 숨 돌아갈 것 같아. 어떡해. 오늘 다 가져가자. 자, 손. 완전 최고. 자, 신세계 쇼핑에서 더마를 원래 진짜 많이 했던 제품. 근데 오늘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자, 한정 수량이라는 거 지금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구매하신 분들 손 지금 댓글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한정 수량. 완전 빨리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9,000분 넘어갑니다. 이 아침부터 완전 부지런 언니들 완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일반형 1리터 얼마에? 19,900, 2만원도 안에 핸드폰 소액 결제에도 진짜 딱 부담 없는 가격. 19,900원. 이거 진짜 1리터 이거 다 드릴게. 옆에 오. 보이시죠? 자, 하나 더 살까요? 쟁여놔야지. 자, 무조건 쟁여놔. 무조건 쟁여놔. 세트, 다시 세트 사야지. 펌프형까지 준비해왔어. 이번 기회 펌프형도 필요하시면 26,900원. 아니면 집에 바이오다만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 같은 이거 사람. 구매하고 쟁여놨다가 그냥 통만 바꾸시면 되고 펌프 탔다가 일반형으로 바꾸셔도 되고. 자, 이렇게 혜택 다양하죠. 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언니들 지금 빨리 구매! 지금 빨리 9,400분? 아니, 9,400분. 저는 그 이전까지 한 4번 정도 방송을 하면서 항상 요걸 팔았었어요. 아, 진짜? 펌프형을 팔았는데 내가 이번 방송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지금 엄청 싸잖아요. 얘는 26,900원이고 얘는 19,900원인데 얘를 여기다 부었었어요, 저. 아, 완전 똑똑해, 스마트 자기. 그쵸. 펌프형이 편하긴 하지만 요렇게 또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온 게 없었어. 짐승 용량 총 1리터에 19,900원이니까 지금 얼마 없어요. 사실 남으면 제가 다 싹쓸이 하려고. 아, 진짜 우리 지은 언니가 지은 언니가 오늘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남은 거는 그냥 제가 다 살게요 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유통기간도 넉넉하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제조년 제조된 날짜에 네. 플러스 36개월. 오. 그러니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통 한 개당 솔직히 나중에 가서 올리브영 가서
뭐 랄라블라 가가지고 응. 또 막 사야지 사야지 그때 가가지고 또 시간 들이지 말고 돈 들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딱 구매하시면 돼. 가격이 좋아서 완전 구매 각입니다. 가격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구매했어요라고 보내주세요. 가격 비교 부터 해드릴게요. 이거 오늘 올리브 땡 가서 그치, 그치. 캡처한 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똑같아요. 500ml 두 개, 1리터에 지금 39,500원? 오. 장난해? 장난해 자기? 이거 지금 어디야, 세일가도 자기? 아니고 심지어 무료 배송이 아니에요. 무료 배송이 2,500원 주는데도 가격 똑같고 제품이 똑같은 제품을 저희가 팔고 있는 거예요. 품절되기 전에 두 세트 구매했어요. 오! 저렴해요. 용량이 많아서 좋네요. 자 지금 와. 9,500원 넘어갑니다. 이 아침부터 자 구매하신 분들 있으면 구매했다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아, 다른 분들이 조금 쪼달려가지고 빨리 구매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뽑자. 우리 한번 뽑아주자. 아까 그분 그러면 바이오 더마는 땡땡이다. 바이오 더마는 땡땡이다. 재밌는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께 우리가 네. 쌍둥가 하나 쏘자. 쌍둥가 하나 쏘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후덜덜하다고. 후덜덜하다고. 그럼 일단은 댓글 한 번씩 뽑아줘요. 제가 뭐 아까 원하시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싹 다 지워볼게요. 나머지까지 그냥 얼굴 전체 싹 다 지우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싹 다 싹 다 지워.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지은 언니가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바이오다마는 땡땡이다. 이빠님 와 이 방송 안 보는 분 후회할 듯. 진짜 완전 지금 지은이가 우리 지은 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싹 다 지워볼까요? 2차 세안 필요 없어요. 거의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더 깨끗하게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우고 난 다음에 약간 순한 정말 순한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난 좀 귀찮아. 우리 술 먹고 언니들 요즘 술 많이 드실 거야. 술 약속도 많으실 텐데 네. 술 드시고 적어도 이 바이오 다마로 싹 지우고 자기만 해도 돼. 눈을 그 정도로 이렇게 부벼도 괜찮아 뭐. 그 정도로 순해. 자 지금 신세계에서 사자 ICES님 완전 땡큐 자기. 그리고 해피해피님 클렌징 잘 되네요 자기. 그리고 깡기용 추천합니다 이 제품. 자 지금 가격 대박이네요. 너무 고마워요. 저 진실이다. 화장 싹 지우고 진실을 보여줌. 우리는 진짜 그냥 진실 방송. 아니 그럼 제 얼굴이 처음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거시. 거짓은 뭐야? 거지라고 할 거야. 완전 거짓부렁이. 거짓부렁이? 오케이. 거짓부렁이. 완전 거짓부렁이. 바이오다마는 땡땡이다 올라오고 있나요 지금? 그냥 대박이다 난리 났네. 그냥 제 얼굴 구경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지 진짜 마시고요. 잘 지어지네요 지금. 댓글 써주세요. 우리 GS 상품권 판넬. 알았어 자기. 자 바이오다마는 뭐다? 올려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GS25 모바일 상품권 10,000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오시면 빨리 올려주세요. 자 지은이가 이렇게 지금 지우고 있는 동안 자 바이오더마는 땡땡이다. 그럼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바이오더마는 뭐예요? 감독님 우리 까미 감독 우리 까미자기 바이오더마는 안 씻어도 된다. 오, 오! 귀차니즘한테 너무 좋아. 근데 바이오더마는 땡땡이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했네. 보통 바이오더마는 사랑이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 야 너 렌즈 좀 뒤로 살살 지워라. 저 렌즈 안 꼈거든요? 렌즈 안 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봐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미나 PD는 바이오더만 땡땡이다. 돈줄? 우리 미나 PD는 바이오더만은 지우개다. 인생템이다. 아 그건 댓글이라? 아 댓글이다? 아 댓글이라? 이게 미나 PD는 뭐라 할게요? 이제. 아 바이오다마는 돈이다. 오케이 오케이. 돈줄. 다들 좀 식상하다 그지? 얘기했잖아. 여기 약간 아침이라던가? 정우 PD는 뭐라고 생각해요? 바이오다마는. 변신의 귀재다. 아 저요? 네. 네. 아 네, 너요. 바이오다마는 성형 수술이다. 저요? 아니 바이오다마 성형 수술이래. 그렇죠. 잘 지어지네. 바이오다마는 뭐라고 이렇게 안 올려줘? 누구신지? 나루미님 누구신지? 지은이에요 지은이. 무덤까지 가져갈 인생템. 자 바이오다마는 땡땡이다. 새 생명이다. 순수다. 아 조금 좀 뭐랄까 약간 좀 재밌는 댓글 없나? 우리 언니들 이거밖에 안 돼? 언니들 이거밖에 안 돼 자기들? 바이오다마는 땡땡이다. 재밌는 단어를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그래야 10,000원 이거 상품권 쏘지. 10,000원 땅 파봐요. 10원이 나오나. 댓글 하나 올렸는데 10,000원 가져갈 수 있는 혜택. 자 여기는 신세계 TV 쇼핑 네이버 쇼핑입니다. 저기 병행 수입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너무 싸단 오, 얘기잖아 완전 지금. 싸죠. 우리가 지금 중간에 유통과정 싹 뺐어. 내 아내, 내 아내님, 재혁 씨가 한번 해봐요. 약간 화냈는데? 바이오더마는? 바이오더마는? 바이오더마는 신세계다. 아 나가리다. 나가리다. 아 바이오더마는 21억의 평생 동반자. 어. 준비해왔다. 이분 준비해왔다. 난 살짝 반려자. 왜냐면 저는 미혼이 아니라 뭐죠 그거? 기혼. 아 기혼 아니지. 뭐지 결혼 안 하는 거. 아 비혼주인데 어. 이제 저는 얘랑 평생 살 겁니다. 아 얘랑 평생 산다고? 알았어 살아. 살아. 욕실에는 그냥 무조건 쟁여놔야 되는 그런 거. 살아. 자 여러분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다. 거의 방송 10분밖에 안 남았고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지은이가 지금 이렇게 다 지웠거든요. 네. 지금 느낌 어때요? 아 지금 이거 지금 뽑아줘 가자. 그러면 나는 아까 그분한테 드리고 싶어. 누구? 바이오더마는 아까 이분 있었거든? 어! 맨 얼굴이다. 저 지금 싹 지웠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 메이크업, 립, 치크, 눈썹까지 워터프루프 아이라인까지도 지워버렸어요. 근데 제가 진짜 민감성이거든요. 진짜 뭐 제대로 잘못 쓰면은 막 다 뒤집어지고 빨개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이 넘쳐 흘러. 나 이분한테 들을래. 100%님께 바이오더마는 타임슬립이다. 타임슬립 why? 100%님에게 저희가 GS 상품권 10,000원 쏘도록 할게요. 오! 자, 100%님 밑에 보이시면 010-5859-4763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 보내세요.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상품권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맞아. 어, 피부, 맨 얼굴 안 땡기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하나도 안 땡겨요. 아니. 저 완전 악건성인데, 완전 악건성인데도 지금 땡김 하나도 없이 촉촉하고 나 SSOO님께 쿠폰 하나 싸드리면 안 돼요? 방송 보고 구매를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미 샀는데도? 나 SSOO님께 저 재혁 자기의 권한으로 SSOO님께 내가 쏘도록 할게요. SSOO님 밑에 번호로 그 아이디 보내주세요. 010-5859-4763 보내주시면 저희가 GS 상품권 쏴쏴쏴 싸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매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 만 분 들어오십니다. 만 분이 들어오고 계신데 아침부터 이 만 분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이오더마 때문에 오늘 났지. 클렌징 워터 때문에 진짜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 각질 많이 일어나고 계시는 분들 손 피부에 뭐가 나고 있어요 손 저 진짜 요즘 피부과 가고 있는데도 뭔가 잘 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손 저도 정말 많이 다녀요. 저 경락보다 피부가 정말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요. 돈 많이 써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클렌징부터 바꿔줘야 돼요. 우리 피부 관리 첫 번째, 0번째는 뭐? 클렌징. 클렌징. 근데 클렌징 뭐 쓰라고요? 바이오더마. 근데 바이오더마. 오늘 가격 저희 오늘 진짜 싹 다 후려치고 왔습니다. 아, 1리터. 이건 자, 없어 진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19,900원에 저희가 드릴 거고 펌프형도 가지고 왔는데 1리터 26,900원에 가지고 왔고 진짜 미안해 우리 언니 자기들 보고 있으면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자 주라주라님 관리님 재영님 자 들어오세요. 한정 수량입니다. 저희 지금 벌써 지금 얼마 나갔죠? 와 500세트 돌파했어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지금 1500세트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네. 어저께부터 코드를 열었고 어저께부터 지금 주문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 너무 많이 나갔어 여러분. 빨리 들어온다 빨리. 저희 진짜 이 방송하면서 솔직히 기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잖아. 저희를 응원하는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우리 영차. 주접을 부리란 말이야, 주접. 영차. 빨리 주세요. 영차. 차현이님 진행 진짜 잘하죠? 빨리 들어오세요. 영차. 빨리 들어오셔야 영차. 돼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마감 임박이고 얼마 남았는지 몰라. 지금 몰라요. 자기들 빨리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주접 댓글 지금 좀 달아주세요. 지금 제가 기분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네. 바이오더마요. 벌써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바이오더마가 네. 한 50년 됐어요. 이 브랜드 자체가 50년이 됐고 프랑스에서부터 지금 벌써 그 대표 코스메틱 브랜드가 이 바이오더마예요. 아 그리고 진짜? 정말 우리보다도 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프랑스 분들이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감성에 특히 예민성에 엄청 신경을 써서 만드는데 그 제품이 바로 바이오더마입니다. 그럼 방송을 보고 있으면
요즘에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절기다 보니까 진짜 각질 많이 일어나요. 각질 많이 일어나고 들뜸. 화장도 잘 안 먹더라고. 화장 안 먹는 언니들 있으면 무조건 구매해 보시고 각질 좀 일어난다 하시면 일단 클렌징 워터 집에 있는 거 제품을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전 추천이고, 그리고 좀 요즘에 피부과 갔을 때도 뭔가 트러블이 좀 짜잘짜잘한 트러블이 많이 나고 있어요 하신다면 클렌징을 조금 바꿔보는 거 저는 추천해드릴게요. 그렇죠. 정품 맞냐고. 어머, 와. 이분들 그럼 우리가 그럼 뭐 다른 걸 파나? 아유, 왜래, 아니죠. 언니들. 우리는 찐이야, 찐. 찐찐찐찐. 저희 신세계입니다, 저희. 신세계 이름 걸고 지금 1년째 저희가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만 좀 더 내려갔을 뿐. 아니, 진짜 응원 댓글 너무 많이 와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요즘에 아무래도 저 요즘에 그 이렇게 환절기고 뭐도 하니까 피부과를 많이 간대요. 아. 나도 진짜 피부과 정말 많이 가. 저 아이돌 때부터 피부과 일주일에 두 번씩 갔고. 네. 경락 마사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꾸준히 받고 있고. 갈 때마다 피부과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화장솜으로 얼굴부터 지워줘요. 근데 일단은? 나는 잘 지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이상하게 피부과만 가면 지웠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누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클렌징을 했는데도 잔여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봐야 돼. 그리고 내 수분까지 뺏어가는 제품이 아닌지, 안에 내 수분 보습력까지 뺏어가는 강한 너무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이번 기회에 바꿔보세요. 근데 이걸로? 근데 웬만한 언니 자기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단점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단점은 비싸요. 비싸.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좀 비싸요. 근데 비싼데 저희는 얼마에? 1리터 1+1에 19,900원에 가지고 왔고. 네. 진짜 죄송합니다만 펌프형까지도 오늘 그냥 싹 드릴게요. 26,900원.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자기들 정말 죄송합니다. 한정 수량. 지금 벌써 빠르게 저희 밑에 수량이 보여요. 저희는 자 소통을 하고 있는데 수량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되도록이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알림 설정까지 다 들어온 자기들이잖아. 그치, 난 그치. 주고 싶어. 빨리 가져가야 돼. 빨리 가져가야 돼. 지금 아니, 난리 났다. 지금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지금 베스트 1위. 베스트 1위. 1위고 뭐 디렉터 파이, 화해다 뭐다 그냥 1위. 그냥 클렌징 워터의 대명사 바이오덤한데 솔직히 저도 요즘 환절기 겪으면서 피부가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이게 또 잘 지워지고 있나 아니면 잘하고 있나 했는데 지금 메이크업도 싹쓸이. 싹싹싹 지워지잖아. 우리 언니들 요즘에 화장하면서 막 이런 거 많이 쓰지 않나? 그치. 뭐 립, 틴트, 아이섀도우, 뭐 아이라이너는 기본으로 쓰는 거죠. 제가 한 개 가격으로 비싸게 구매했는데 지금 벌써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한 시간 방송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량도 얼마 안 남았고. 내 립스틱을 막 써 아주. 이런 거 진짜 얼굴에 막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갈 때 뭐 장난질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해요. 저도 오늘도 샵도 가야 되고 진짜 얼굴에 막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에요. 진짜 내면. 진짜 내면. 속까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싹 올려주세요. 싹 올리고 촉촉하이 그냥 충분하게 적시세요. 왜? 우리는 대용량이니까 자기. 진짜 1리터. 네, 1리터입니다. 1리터. 지금 1리터. 1+1 1리터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얼굴에 딱 가면 뭐 술을 먹고 그냥 밤에 가시든 일 끝나고 퇴근하시고 간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렸다가 그냥 나 뭐 한 거 없어. 않아. 나 진짜 뭐 한 거 없어. 언니들 나 진짜 뭐 한 거 없어. 뭐 빡빡 닦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줬는데 싹. 근데 내 피부 안에 수분은 그대로 잡아주고 그쵸. 보습은 그대로 지켜주고 겉에는 내 화장 노폐물만 싹 빼주는 거. 이게 바로 바이오덤 마이 미셸 분자의 클래스. 와, 아니 근데 지금 샤방샤방님께서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려면 클렌징 워터를 쓰는 게 맞고 그러면 클렌징 워터는 싹 지워줘야 되는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기존에 쓰는 제품의 세정력이 과연 그렇게 베스트인가 싶네요. 그냥 오늘 지금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언니들이 우리 재혁이도 다 지워줘 라고 하셨는데 지워주세요. 지워줘. 다 지워줘. 자 오늘 그리고 오늘 뭐 지금 피부 너무 지금 뭐 저는 솔직히 건성이고 나 완전 건성. 건성. 나 완전 저 화장하고 나잖아요. 이거 지우잖아요. 완전 먹태 오징어 건조한 것처럼 그냥 바싹바싹 나요. 헐 여러분 진짜. 피부에 관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좀 요즘같이 보습과 이렇게 촉촉한 수분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좀 여러분들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꿀팁 올려줘요. 아니면 나 피부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올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장 그 고민, 피부별 그 피부 고민을 내가 팍팍 해결해 드릴게. 아 진짜?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촉촉하고 싶다. 내가 오늘 좀 너무 건조하다 하면은 그냥 그 녹차를 좀 우려서 세안할 때 마무리로 쓰는 정도는 해요. SK 알리니 제혁이도 빨리 지우자. 지우고 있잖아 언니. 왜 이렇게 드세요 언니? 환절기에 피부 갈라져서 꽃사슴님께서 꿀팩을 하신대요. 꿀팩 좋지. 꿀팩 요즘에 좋겠다. 팩 같은 것도 자주 해주는 것도 좋고. 네네. 그 사실 중요한 거는 팩도 팩이지만 꼭 팩하기 전에 내 겉에 있는 노폐물 바이오더마로 싹 지우고 팩 올리시는 거 추천. 어 진짜? 그러면 효과가 돼요? 당연하지. 겉에 노폐물이 있다거나 화장에 아직 남아 잔여물이 남아 있잖아요. 팩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그래서 피부과를 갔거든요. 내가. 제가 진짜 극건성인데 지금 IDH님께서 오일을 피부에 발라주면 촉촉해진다고. 그치 그치. 완전 꿀팁.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보습력 좀 더 지켜주고 싶다 네. 하시면 그러면 바이오더마를 지우고 팩하시고 오일 같은 걸로 싹 녹여가지고 얼굴 싹 해주시면 네네. 진짜 완전 다음날 이러는데 화장. 어, 아니 지금 제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일반형이 있고 이렇게 펌프형이 있는데 이제 일반형은 오늘 1+1에 19,900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 펌프형은 솔직히 이렇게 편해요. 쓰기가 너무 완전 편하지. 그냥 꿀렁꿀렁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요. 힘들이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것도 사고 요것도 샀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쓰는 편을 추천드려요. 지금 다 했어. 다 싹 지워버렸어. 들어와 자기. 들어와 자기. 어때? 오 촉촉해. 원래 막 클렌징 워터 같은 거 막 잔여물 남고 찌꺼기 남고 솔직히 다 깨끗하게 지워지지 약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 탱탱해. 나 얼굴에 이거는 진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제 잡티 막 기미 점 보이는 게 정상. 왜? 한 번에 싹 지웠으니까. 피부 되게 좋으시대요. 진짜 완전 싹 지웠죠. 깨끗함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신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렇게 탁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9시부터 했어요. 언니 9시부터 했어. 알림 설정.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매도 해보시고 여 위쪽으로 보시면 종 모양 있을 거예요. 종 모양. 네. 알림 설정 해보시고 나중에 더 좋은 제품 가져올 거니까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같이 하트 한 번씩 눌러보자. 하트. 하트. 자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딱 세 가지예요. 구매를 하셨다면 네. 예,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하트 버튼까지 따다다다닥 눌러주시고 마지막 여러분들 집 앞까지 무료 배송으로 바이오더마 보내드릴 테니까 잘생긴 남았대요. 어 정말? 대박이다. 너무 좋아한다. 아니 지금 너무 싸서 의심된다고요? 아니 너무 싸서 아니 아 뭐... 이거 솔직히 우리 좀 억울해. 아니 슬퍼, 싸게 갖고 와도 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싸게 그... 갖고 와도 뭐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왜 싸지요? 왜 싸지요? 저희는 중간에 유통 과정을 쳐냈어요. 싹싹싹싹. 어, 중간에 유통 과정을 싹싹싹 빼고 저희 신세가 직 매입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집 앞으로 그냥 바로 배송 때려드릴 거니까 맞아요. 그냥 지금 주문하시면 돼요. 아니 진짜.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어디서 당하셨나 봐. 왜냐면 아,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더, 이 바이오더마도 솔직히 찐이 아닌 걸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이해된다, 진짜 근데 이해된다. 이제 저희는 확실하게 믿고 저희 신세계 TV 쇼핑 위에 보이시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바꿔서 의심하실 뻔하지만 제품 너무 좋고 저희 정품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주문할 수 있는 시간 저희 2분 드리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량은 정말 많이 빠지겠고 자 마지막입니다. 한정 수량입니다. 자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일반형 1리터 1+1으로 해서 바이오더마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중에 나가면 이거 하나당 얼마요? 2만원 3만원 할 겁니다. 비싸. 저도 2만원 3만원 올리브 땡 가서 랄라블라 땡 가서 진짜 줄 서고서요. 재고 없대요. 근데 아유. 저희 오늘 1+1으로 해서 19,900원에 무료 배송을 드릴 거고 네. 펌프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펌프형도 저희 준비해 왔어요. 26,900원에 준비해서 가져왔고 다시 한 번 더 한정 수량. 진짜 미안해요, 자기들. 쭉쭉 빠지고 있어, 쭉쭉. 진짜 미안해, 자기. 한정 수량이야, 자기. 미안해요. 왜냐면 정말. 이거 프랑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수량도 정해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막 얼마나 유명하다, 뭐다 말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1등. 이거 다 안 읽을게요. 어디든 1등 픽, 원픽. 당연하지 원픽이지. 무조건 퍼스트라는 거. 솔직히 진짜 여기 만 분이 보고 계시는데 만 분 이렇게 네이버 쇼핑 이렇게 많이들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보시면 우리가 제일 재밌고 상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괜찮지. 맞다면 맞다고 댓글 좀 올려주실래요? 찐템. 가격이나 제품 너무 좋다고. 아니 이게 진짜 많이 나가고 맞죠? 있고.
자, 저희도 끝나고 살 거잖아요. 아, 다 사야지. 나 몇 세트 쟁일 거야, 솔직하게. 나는 이미 바이오다마 전 집에 이미 화장대 올라가 있긴 한데 네. 오늘 남는 거 보면서 저희가 전 살게요. 전 살게요. 600세트 돌파! 자,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봐봐. 지호님 맞아요. 기오미님 맞아요. 걷고 싶다님 고생했어요. 맞아요. 완판 가자. 와. 재밌었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가격 좋아요. 맞아요. 이뻐님 맞아요. H.O.P.님 가격 너무 괜찮아요. 지금 L.R.U.님 지인들한테 추천 중이에요. 언니들 뭘 좀 아는구나.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오늘 이 방송 본 거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언니들. 후회 안 하지? 완전 클렌징 더 싸게 갖고 왔으니까 언니들 자기들 보고 있으면 저희 믿고 신세계 믿고 바이오더마 구매하시면 되고 원 플러스 원이니까 오늘 이 기회 놓치시면 자 솔직히 말씀해 우리 화장 다 하자니까 화장 다 하니까 누가 하네 클렌징 어차피 써야 돼요. 오일보단 크림보다는 워터 저는 워터리한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네. 두 번 다시 저희 이 제품 들고 안 올 거예요. 안 와요. 오늘 빨리 구매를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화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는 행복한 하루 촉촉한 깨끗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갈게요. 안녕 자기는 또바자기 안녕 자기 또바자기